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사 신강섭의 락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전처럼 천둥도 치지 않고 해가 화창한 날인데 저도 이렇게 야외 촬영을 해봤습니다. 지금 주말에 모처럼 친구들과 함께 어느 골프 리조트에 와서 골프도 치고 이야기도 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모자는 예스의 로고이죠. 이건 골프장에서의 저의 촬영입니다. 골프에 필요한 여러가지 도구, 스코어카드, 연필, 골프채 가방, PGA 회원 배지까지도 여기 그려져 있죠. 그냥 이것만 있고 골프장에 가면 되는 은 아니죠. 어제 뭐 잘했냐고요? 형편없죠 뭐. 평소에 친하던 친구들도 이때만은 절대로 안 봐줍니다. 그건 그렇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골프를 하는 연예인들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국과는 좀 달리 골프는 보편화되어 있는 운동이죠. 골프를 친다고 해서 뭐 사치스러운 건 아닙니다. 미국서도 큰 도시나 유명한 골프장은 비싸지만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한국에서 치는 거에 한 10분의 1 정도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골프를 하는 락카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 드론으로 이곳 골프장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제가 알기로는 골프를 하는 뮤지션들은 예스의 드러머 앨런 화이트, 드럼을 많이 쳐서 그런지 팔 힘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스의 키보디스트 릭 웨이크만, 꽤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전설적인 이 락 키보디스트 릭 웨이크만을 제가 작년에 만났습니다. 그간 그 솔로나 예스 콘서트에서 10번 이상은 보았지만 이렇게 만나서 얘기까지 해본 건 처음이죠. 사진도 함께 찍고요. 그때 함께 나눈 이야기는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 예스 그리고 릭 웨이크만 특집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는 뭐 저의 주 관심사도 아니고 골프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기타리스트 알렉스 라이프슨, 그는 골프장에서 남의 눈에 띄기를 싫어해서 퍼블릭 골프장에는 안 가고 멤버십 가입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프라이빗 코스에만 간다 그러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무디 블루스의 베이시스트 존 라지, 그의 골프 스윙 CD 싱글입니다. 여기 그의 친필 사인도 보이죠. 존 라지는 노래도 없이 골프 스윙에 대해서 4분 동안 이야기하는 좀 특이한 CD입니다. 이 사진은 3년 전에 제가 존 라지를 만났을 때 사인도 받고 그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Eagles 호텔 캘리포니아로 한국에 많이 알려졌죠. 이 호텔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은 제가 2년 전에 일산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전철역에서 밖으로 나와 시내를 보니까 이런 호텔이 있었습니다. 호텔 캘리포니아. 이글스와 관계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름이 재미있죠. 이 노래를 만들고 기타를 연주했던 Don Felder. 그는 지금 이글스에 있진 않고 솔로 활동을 하지만 그가 음악 이외에 골프를 잘하기로 이름나 있습니다. 역시 호텔 캘리포니아의 노래를 작곡을 했던 글렌 프레이, 관절염, 루마토이드 알스라이리스와 관련된 여러가지 합병증으로 4년 전에 죽었습니다. 관절염이 있는데도 이렇게 골프를 하느라고 고생 좀 했을 것 같으네요. 지금 보시는 것은 앨리스 쿠퍼 오리지널 밴드 멤버들의 초기 앨범 Love It To Death. 앨범의 뒤를 보면 이것인데 이 사진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그 밴드의 드러머 닐 스미스. 제가 이렇게 7핀 사인을 받으면서 함께 사진도 찍었지요. 3년 전에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운데 있고 니엘이 저의 오른쪽에, 저의 왼쪽에 보이는 사람은 기타리스트 마이클 브루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니엘 스미스가 자기가 쓰던 드럼스틱에 사인을 해서 제게 준 것이죠. 니엘 스미스가 골프왕입니다. 한 번은 팬들에게 이 사진을 보냈어요. 저에게만 보낸 건 아니죠. 컨넥티컷주의 모초에서 홀인원을 했다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 골프장에서만 벌써 두 번째라네요. 저도 한번 그로 가고 싶네요. 혹시 저도 홀인원을 해보거나 아니면 닐 스미스를 거기서 만날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물어봤더니 100타 정도 한답니다. 썩 잘하는 건 아니죠. 제가 아는 락커 중에서 골프에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고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앨리스 쿠퍼입니다. 이렇게 골프에 관한 책도 낼 정도이죠. 이 책에는 골프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음악, 자기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앨리스 쿠퍼에 대한 방송을 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죠. 지금 보시는 거는 1974년 락 매거진 서커스에 나온 기사인데 이것만 보면 앨리스 쿠퍼가 락 음악에서 은퇴하고 골프만 치는 것처럼 보이죠. 제목만 그냥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기사에는 앨리스 쿠퍼가 은퇴한다는 말은 없어요. 지금까지도 활동 중이니까요. 앨리스의 이 사진에서 오른쪽에 초록색
녹색 셔츠를 입은 사람은 저스틴 팀벌레이크입니다. 저스틴 팀벌레이크도 골프를 잘하기로 알려져 있죠. 자, 이것은 앨리스가 80년대 락밴드 포이즌의 멤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로군요. 이 사진은 앨리스와 한국의 여성 골프선수 그레이스 파크, 박지은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박지은 씨의 사연은 제게 없습니다만 대신 또 다른 한국 여성 골퍼 신지혜 씨의 친필 사연을 여기 보여드립니다. 신지혜 씨가 락카들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하나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자랑하고 싶어서요. 저희 국민학교 친구가 저를 위해서 하나 사인 받아준 것입니다. 신지혜 씨의 골프장에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앨리스 쿠퍼가 친필 사인한 골프공이죠. 그 옆에 보이는 골프공은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의 친필 사인이 써져 있군요. 둘 다 자선 경매에서 구한 것이죠. 앨리스 쿠퍼 골프 토너먼트의 샷스입니다. 제가 그 토너먼트에 갔던 얘기는 아니고 샷스만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듯이 지금은 제 와이프가 이렇게 잘라서 퀼트 담요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잘 때만 덥죠. 앨리스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골프하는 게 너무 좋아서 순회 공연을 하러 다닐 때도 밤늦게까지 공연을 하고 나서 다음날은 아침 일찍 근처의 골프장에 가는 걸로 알려져 있죠.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앨리스 쿠퍼가 공연을 마친 다음 날 그를 골프장에서 보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래 위를 흰 복장으로 깨끗하게 입고 프로 멋지않은 실력을 발휘하죠. 지금 보시는 것은 재즈 색소포니스트 브랜포드 마르살리스. 그는 윈튼 마르살리스의 형이기도 하죠. 그의 수입 모습입니다. 그 동생 윈튼도 골프를 하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골프를 하는 색소포니스트 케니지. 케니지가 이런 모습으로 골프장에 나서는다면 그가 누군지 금방 알아차려 팬들의 극성에 골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골프장에서의 모습은 이거로군요.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케니지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은 말이죠. 그는 감미롭고 로맨틱한 재즈 음악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제가 저의 와이프와 결혼해서 아직 신혼일 때 케니지의 콘서트를 한번 보러 갔습니다. 케니지가 아마도 송볼드를 연주할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옆에 앉아있는 지금의 제 와이프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를 얼만큼 사랑하냐고요. 제 와이프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면서 제 속삭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그때 꼭 아우 그런데 말이죠. 이건 뭐 그냥 아우 그랬다니까요. 아 뭐 믿으시겠어요? 뭐 그런 일이 다 있었죠 라고 그러는군요. 아, 생각하면 바로 어저께 같은데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제 마누라가 보지 말아야 될 텐데 혹시 여러분들 제 와이프를 만나더라도 봤다는 얘기도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건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이야기 주제와 밴드 얘기는 어떤 걸로 할지 뭐 그건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하죠, 뭐. 감사합니다, 여러분.